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동근 하이투자증권 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해준다라고 하면 천비디아로 이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관련해서 센터장님 어떤 의견 있으신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어젯밤에도 이제 뉴욕 증시가 뭐 나스닥이 또 이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사실 네. 이제 이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일단 시장 전반을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뭐 더 나아가서는 이제 뭐 엔비디아가 이번에 실적만 잘 나오면은 시장 자체가 뭐 서머랠리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이런 뭐 기대감까지도 조금 이제 그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중요한 것은 엔비디아의 1분기 매출이 지금 이제 뭐 시장 예상치는 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40% 정도 증가한 245억 달러 정도 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지금 시장은 이러한 전망을 충족시키는데 만족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미 외신의 보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하면은 실적 발표가 그 호재로 좀 작용을 하려면은 전망치를 좀 유의미하게 넘어서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은 뭐 더 나가서는 뭐 한 이 전망치보다 뭐 15억 달러, 20억 달러 이상 좀 오버슈팅하는 그러니까 이런 그 모습이 좀 나와야 된다는 그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시장의 기대치는 어느 정도 지금 이 상승에 좀 반영이 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지금 뭐 보시다시피 주가가 지금 뭐 1000달러 육박을 하고 있는데 이미 저런 부분들이 이러한 조금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이 좀 이미 좀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엔비디아가 시장 전망을 넘어서고 또 가이던스를 올리고 또 이제 계속해서 이런 흐름을 이어가야 돼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쉬운 일은 아닌데 결국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는 좀 호재로 이어질 수가 있겠지만은 만약에 그게 조금이라도 어그러지면은 시장에는 오히려 시장은 조금 그런 부분들을 악재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이런 저는 좀 그 좀 약간 그 실적 발표를 앞두고 약간의 그 우려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한편으로는 또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와 함께 최근에 좀 대두되고 있는 부분은 액면 분할의 가능성입니다. 사실 일부 매체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보도가 되고 있는데 엔비디아의 마지막 주식 분할이 이루어졌던 때가 2021년인데 지금하고 좀 유사합니다. 그때도 이제 1000달러를 넘어서는 1000달러를 기록을 했었고 그리고 그때도 이제 실적이 막 그 굉장히 점프업을 하는 이런 흐름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주식 분할이라는 거는 굉장히 뭐 명확한 규칙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몇몇 기업들은 뭐 중국 주가가 아무리 오르더라도 주식분할 안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주가가 한 1000달러에 근접을 하면은 빅테크 같은 경우는 좀 주식분할을 하는 이런 그 흐름들이 좀 있었거든요. 사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1000달러 육박한 상황에서 6월 22일이 주총인데 주총을 앞두고 지금 이제 주식 분할을 만약에 발표를 한다면 주주 동의를 끌어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라는 분석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뭐 주식 분할을 한다는 게 미국 시장에서도 상당히 좀 호재로 인식이 되는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또 하나 주목해야 되는 부분 주식 분할에 대한 여부 이런 부분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엔비디아는 단순히 기대치를 충족시키는 것보다 그 이상의 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줘야지만이 시장이 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엔비디아 작년 2분기, 3분기에도 좋은 호실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또 주가가 횡보했던 모습이 나왔었던 만큼 단순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넘어서는 긍정적인 전망치 혹은 앞서 설명해 주셨던 분할과 관련된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되면 다시 한번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내일 엔비디아 실적 이후에 이제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굵직한 기업들의 어닝 시즌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1분기 전반적인 어닝 시즌 또 어떻게 평가하실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1분기 어닝 시즌은 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1분기 실적이 다른 분기와 비교해 봤을 때는 긍정적인 계절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4분기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그런 그 우리가 뭐 그 상여금의 지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조금 이제 그런 그 뭔가 그 비용이 좀
크게 반영이 되는 이런 측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없고요. 그래서 1분기가 보통 이제 좀 균형인 계절성이 있는데 사실 1분기 실적도 이러한 좀 계절성에 역시 부합이 되는 그런 좋은 실적을 좀 보여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절반 이상의 기업이 영업이익이라든가 순이익이 예상치를 상회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났고요. 또 이제 전년보다 이익률도 개선이 됐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뿐만 그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주요 기업들의 매출액 순이익 모두 이제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를 놓고 봤을 때 1분기 합산 영업이익하고 순이익을 보면 예상치 대비해서 영업이익은 6.9%, 순이익은 11.4% 더 높은 실적을 기록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실적의 호전을 결국 견인한 것은 IT 업종이다. IT 업종이 영업이익 한 5%, 또 순이익은 6.3%를 상회하면서 전체 실적을 주도를 했습니다. 결국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같은 이런 대표 반도체 기업들이 실적 개선을 보이면서 국내 전체 기업 이익의 예상치 상회에 크게 기여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1분기 국내 기업 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두 배의 상승을 기록을 하면서 수익성의 개선을 확인했기 때문에 결국 이런 1분기만 놓고 보더라도 조금 섣부른 전망일 수 있겠지만은 올해 1년을 놓고 보더라도 연간 이익 추정치가 지금 상향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결국은 1분기보다는 2분기, 그리고 2분기보다는 3분기가 더 실적은 더 양호해질 수 있는 지금은 그러한 어떤 전망치가 나온다는 점에서 올해 어떤 전반적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더 가져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분기 IT 기업들의 호실적과 함께 긍정적으로 마무리 지었다 설명해 주시면서 연간 전망 또한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해 주셨는데요. 연말로 갈수록 좋은 실적과 함께 증시가 올라가기 위해서 또 뒷받침돼야 되는 부분이 바로 매크로 지표들일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가 올해 한 번이 될지 두 번이 될지 혹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세 번까지도 나올 수 있을지 시장의 큰 변수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일단 당장 FOMC 의사록 공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 부분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발언들이 예상될까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22일 그러니까 이제 오늘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네. 내일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은데 이 엔비디아의 실적도 실적이지만은 또 하나 이벤트가 이제 FOMC 의사록이 공개입니다. 5월 의사록이 공개가 되는데 결국 이 5월 의사록을 통해서 4월 CPI에 대한 연준 위원들의 견해가 확인이 될 거고요. 또 향후 금리에 대해 방향성도 조금 이제 가늠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지금 일단 뭐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이제 그 올해 뭐 세 번의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중론이 된 것 같고요. 결국 이제 두 번이냐 한 번이냐 쪽으로 지금 의견들이 좀 모아지고 있는데 4월 CPI에 대한 어떤 그 4월 CPI가 시장 예상을 충족시키면서 이 안도감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채 10년물이 4.7%에서 4.3%로 하락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과도했던 통화 정책의 불안 심리는 좀 정상화가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그 추가적으로 이제 금리나 기대가 좀 강하게 나타나기는 아직까지는 어렵다 이런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올 FOMC에서 파월 의장도 얘기를 했지만은 금리 인상의 가능성은 일축을 했어요. 하지만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그 잇따른 연준 의원들의 발언에서도 여전히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그런 입장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결국 이번에 이제 FOMC 의사록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중립적이거나 조금은 매파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지금 시장이 일단은 굉장히 완화적인 어떤 그런 기대감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이제 의사록이 막상 공개가 되면은 뭔가 좀 다소 그 보수 조금 그 중립적인 스탠스가 나오더라도 시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또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도 중요하지만은 이 5월 그 FOMC 의사록에 대한 공개도 못지않게 시장에는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에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이제 결국 금리의 방향성 뭐 이제 그 두 번이냐 한 번이냐 이거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이제 뭐 조금 그 연준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내일 공개되는 FOMC 의사록에서도 중립 혹은 다소 좀 매파적인 스탠스가 확인될 수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증시는 해당 분위기를 어떻게 소화할지도 궁금한데 일단 글로벌 증시가 모두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만 상당히 소외된 채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장의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전 세계 증시에서 우리 증시만 왕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좀 안타까운 일이죠. 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뭐 수급적인 요인들 그리고 이제 시장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요인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표현을 좀 쓰고 싶어요. 우리 증시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그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측면들이 있다. 이게 호재에 대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둔하고 악재에 대해서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런 흐름들이 좀 패턴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시장을 이끌어줄 만한 주도주가 좀 부재한 상황이에요. 제가 계속해서 몇 번 그런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결국 지금 지수가 여기서 뭔가 좀 그 지금 어떤 그 박스의 상단을 뚫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물론 코스피 지수가 2700 위로 올라서서 안착한 거는 긍정적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어떤 상승을 위해서는 시장의 어떤 주도 업종이 좀 주도 업종 주도주가 좀 부각이 돼야 되는 그런 국면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계속해서 지금 시장이 좀 순환매의 어떤 패턴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주도업종의 부각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뭐 계속해서 우리 시장도 뭐 결국 시간의 어떤 차이는 있겠지만은 이러한 어떤 글로벌 증시의 흐름을 좀 따라가지 않겠는가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기업 이익이 좋아지고 있어요. 또 하나는 수출의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고 네. 여기에 뭐 이제 밸류업이라든가 이런 그 주주 친화적인 그리고 시장 친화적인 프로그램들이 이제 가시화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도 증시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 시장이 지금 조금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하더라도 이러한 지지부진한 어떤 시점이 오히려 큰 틀에서 봐서 길게 봐서는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저는 조정이 나올 때마다 시장은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오히려 비중을 네. 늘려가는 이러한 전략이 지금으로서는 좀 유효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장 주도주가 부재하다라고 또 평가를 해주셨는데 어제였죠. 5월 수출 이제 지수가 나왔습니다. 작년보다도 증가한 모습이 나왔고 특히 반도체 쪽에서 큰 폭의 증가세가 나왔는데 사실 이제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와 기대감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어제도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가 최고치를 경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얼굴이 엇갈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를 놓고 이 HBM, AI 기술에 대한 이 삼성전자의 부진 때문이 아니냐 하는 의견들도 많던데 앞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사실 이제 어제 뭐 장중에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삼성전자의 수장이 이제 교체가 되는 네. 이제 그런 또 인사도 나왔었고 결국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최근에 어떤 반도체 대장주들의 주가를 보시면 그저께는 삼성전자가 상승을 했고 네. 어제는 또 SK하이닉스가 상승을 했어요. 사실 뭐 이게 뭐 큰 폭의 상승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중요한 부분은 삼성전자든가 SK하이닉스는 지금 어느 정도 지금 그 지금의 시세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사실 그리고 어제 증시에서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반도체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뭐 AI 반도체라든가 HBM이라든가 온디바이스라든가 전반적으로 이제 상승세에 보이는 그런 흐름이 있었다는 거죠. 대장주들의 흐름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이러한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들의 상승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표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결국 이러한 흐름들이 조금 시장이 지금 다시금 조금은 이제 반도체 쪽으로 반도체가 조금 시장의 중심으로 나설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사실 그래서 좀 저는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흐름이 조금 지지부진한 것은 답답하지만은 뭐 이런 그 밸류체인 종목들이 다시금 이제 흐름을 다시 좀 이제 타기 시작을 했다 이런 부분들 물론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결국 엔비디아가 어느 정도 시장을 충족시키는 실적이 나오고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도 사실은 계속해서 지금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뭐 업종 자체의 어떤 수주라든가 또는 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결국 대세라는 측면 AI라는 측면이 계속해서 이번에 이제 글로벌 빅테크들도 실적 발표 그리고 이제 어떤 컨퍼런스 콜에서 강조했던 부분은 결국 AI에 대한 투자를 계속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러한 흐름 자체는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증시의 주도주가 필요하다라고 앞서 말씀을 해주셨고 긍정적인 반도체 전망과 함께 반도체 섹터가 전반적으로 우리 증시의 그 주도주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고 평가하시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도주 외에도 우리가 함께 투자를 해보고 주목해 볼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 특히 요즘 들어서 업종단에서 오름세가 가파르게 나오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원자재 광물 쪽도 고공행진, 글로벌 안에서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또 화장품 쪽이나 이 식품 쪽, 그리고 게임주들까지도 하반기가 갈수록 긍정적인 산업 전망이 나온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도체 외 부분에서 볼 때 어떤 쪽을 가장 주목해 봐야 될까요? 사실 지금 이제 최근에 시장 흐름 앞에서 잠깐 언급드렸지만은 주도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럼 순환매의 흐름이 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부각되는 부분들이 뭐 이제 그 우리가 음식료주라든가 또는 이제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흐름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게임주라든가 이런 흐름들까지 좀 이어지고 있는데 결국 이제 개별적인 어떤 그 호재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죠. 음식료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의 측면에서 이게 앞서 시간에도 이제 잠깐 다뤄진 것 같은데 음식료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이제 이전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하나는 역시 이제 그 이미 그 제품 가격은 인상이 된 상태인데 여기서 이제 지금 곡물 가격이라든가 이런 원재료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 어떤 그 이익의 측면에서는 상당히 그 플러스 알파 효과를 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사실 음식료주의 어떤 그 전반적인 그 이 시장에서의 포지션이 바뀌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는 음식료주는 철저하게 내수 기반의 그런 업종이었는데 이제는 이번에 이제 삼양식품이라든가 몇몇 종목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수출의 비중이 높아지고 이것이 심지어 굉장히 잘 팔리고 있다는 거죠. 해외에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지금 삼양식품 차트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저런 흐름을 보이는데 가장 크게 작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주가가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오른 측면이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시장은 저런 부분을 반영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음식료주의 어떤 상승을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역시 이제 화장품주들. 네. 역시 이제 주가 자체가 오랫동안 못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바닥은 좀 확인한 상황에서 최근에 다시금 이제 어떤 뭐 중국 시장에서 중국 관광객들의 어떤 우리나라에 다시 좀 이제 그 방문이 늘어나고 있고 중국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관광객들의 방문이 늘어나고 있고 우리가 이제 그동안 화장품 업종이 부진한 상황에서 그동안 중국의 일변도이던 어떤 시장 채널이 확장이 됐다라는 거예요. 북미 시장, 뭐 아시아 시장, 일본 시장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되면서 이제는 단순히 중국 시장에만 의존하는 이런 의존도가 떨어졌다라는 부분이 오히려 호재가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이제 인디 브랜드들의 약진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도 화장품 전반에 지금 반영이 되면서 수출이 이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월간 수출이 이런 부분들이 화장품 업종에 또한 상승을 또 견인하는 이러한 또 원인으로 설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지금 화장품이 됐건 음식료가 됐건 간에 네. 중요한 부분들은 결국 이러한 요인들에 의해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부분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되고 있고 향후에 이제 물론 이런 이제 업종별 순환매가 더 이어질 수도 있지만은 결국 이런 순환매의 바탕에는 실적이 기반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업황의 어떤 호전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저는 이제 또 하나 뭐 어제 조금 이제 최근에 어떤 그 HIV라는 개별 이슈 때문에 조금 부진했는데 바이오 같은 경우가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이제 이번 달 말에 뭐 아스코 미국 임상 종양학회도 있고 결국 지금 이제 금리 상승보다는 금리 하락 국면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과거에 보면은 금리 인하기에 제약바이오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한 바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이 제약바이오는 금리 인하 시기에 상당히 좀 시장에서 부각이 되는 그런 업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물론 이제 이런 개별 이슈 때문에 주가가 조금 지지부진합니다만은 사실 제약바이오도 올해 하반기에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충분히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는 원재료의 가격 하락과 해외 수출 비중이 높아지면서 앞으로도 호실적 계속 예상된다 설명해 주셨고 화장품 쪽도 지금까지 의존했던 중국에서 벗어나 이제 유럽이나 미국 쪽의 비중이 높아지는 만큼 긍정적으로 계속 평가가 가능하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 여기에 금리 인하 시기와 맞물려서 제약 바이오주 또한 긍정적인 의견은 여전히 있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관련 업종 안에서 많게는 정말 단기간 안에 세 자릿수 이상 올랐던 종목들도 대거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상승했던 업종들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수출 계속 좋을 거니까 또 실적이 긍정적이니까 투자 전망은 유효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사실 이제 이게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안에서 종목에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제 지금 단기적으로 급상승을 한 종목들을 따라잡는 거는 저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부분들은 또 향후에 이제 어떤 그 실적과 그리고 이제 밸류에이션과의 어떤 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종목들보다는 그 안에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또는 이제 뭐 이런 눌림목을 찾아보는 이런 어떤 그 대응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떤 지금 많이 오른 종목들에 대한 추격 매수보다는 어떤 조정 시점을 좀 잡아보는 이러한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좀 어떤 이게 물론 업종 자체나 어떤 네. 향후에 어떤 전망 자체는 좋지만은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종목의 순환매가 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시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업종을 주도하며 상승을 이끌었던 주도주보다는 잠깐은 쉬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전략을 세워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